이게 바꿔볼게요. 10대한테요. 산에서 만나자. 뭔가 제목만 봐도 오싹함이 느껴져요. 이 말을 한 인간이, 제가 왜 인간이란 줄 아세요? 영상 만나보시고 이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?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?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. 피해자는 유가족께 할 말 없습니까?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실종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?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혹시 범행 전에도 좀 이런 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신 적 있었을까요?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할 말이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느끼셨죠? 저 영상 뉴스파이터가 그때 보내드렸는데 그때도 똑같은 느낌이었어요. 여러분도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. AI가 말하는 것 같잖아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. 근데 AI라 그러면 또 AI가 화낼 거예요. 정말로 기계를 틀어놓은 것처럼, 기계음을 틀어놓은 것처럼 저랑 말 무미건조한 말을 내뱉었는데 당시에요, 이종욱 평론가님. 네네. 진심이, 죄송하다는 말은 아니면 진심이 1도 안 느껴졌어요, 진짜. 네,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자가 질문한 것이 우리 국민들도 전부 다 똑같이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. 뭐냐면 또 다른 범행을 물색하지 않았나. 왜냐하면 대답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아무런 그런 그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기 그렇죠. 때문입니다. 그래서 경찰이 계속 수사를 더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어허. 핸드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SNS를 전부 다 포렌식해서 뒤져봤더니 아니 글쎄 범행을 더 물색을 했던 것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. 어머. 두 건이 나타났는데요. 네. 이 살인 예비 혐의로 이 두 건을 경찰은 지금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. 어? 아니 근데 김성수 변호사님, 살인 혐의나 살인 미수 혐의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살인 예비 혐의는 뭐예요? 예, 예비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형법에서도 예비로 처벌되는 규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좀 중환지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서도 예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살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한 죄지 않습니까? 어허. 그렇다 보니까는 살인의 뭐 실행의 착수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비를 한 것만으로도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예비해 나갔다라고 볼 정도만 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이게 10년 이하 징역에 조금 중한 처벌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혐의가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살인 예비 혐의도 들으신 것처럼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근데 더 깊게 조사를 해보니까 정유정에 대해서 살인 예비 혐의가 두 건이 더 있었다는 거. 그러면 그 구체적 살인 예비 혐의 두 건 구체적 내용은 뭡니까, 김효성 기자님? 네, 그 20대 여성에 대한 살인 유기 행각은 그 매개가 과외 어플이었잖아요. 어허.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살인 예비 혐의 두 건은 과외 어플이 아니라 중고거래 어플이었습니다. 중고거래 어플을 보면 그 안에 채팅 기능이 있거든요. 네. 이 기능을 통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채팅 기능을 통해서 중고 물건 거래가 아니라 가벼운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그런 대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두 건이 있는데요. 먼저 첫 번째 건은 한 20대 여성을 불러냅니다. 부산 북구의 산책로로 유인을 합니다. 그런데 살해를 하려고 하지만 주변 행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. 어머. 그래서 상황에 여의치 않아서 포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어머. 그리고 두 번째는 10대 남성에게 접근을 합니다. 그런데 이상한 질문을 던져요. 뭘까요? 가족과 함께 사는지. 어? 아니면 혈액형이 무엇인지, 수술 경험이 있는지 등을 묻고 나서 근처 산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. 뭐라고요? 만나서 뭐 할 건지는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. 정말 다행스럽게도 해당 남성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어머 소름. 네. 근데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당시에 그 20대 여성과 10대 남성은 이 방송을 어머! 그때 그게 나였고 그때가 상대방 정유정이었네? 얼마나 지금 소름 끼칠 거예요.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외의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단서가 너무 부족하죠. 뭐 예컨대 조건 만남 같은 거다.
그러면 보통 돈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기 때문에 경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한 부분이 아마도 방어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. 누구에겐가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행위가 성공할 만한 대상을 찾았던 것 같죠. 그두 명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 만난 사람을 어떤 조건에서 만나는 게 제일 방어 능력이 떨어질 건지는 아주 그 일종의 뭐 연습 삼아 두 명의 피해자 물색 과정이 있었다.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. 생각만 해도요, 소름이 끼치고 정말 오싹합니다. 정말로 손정희 변호사님, 이 사건이 자칫 연쇄살인이 될 뻔도 했다는 점에서 정말 충격이에요, 진짜. 네, 좀 무서울 정도인데요. 이 사건이 사실은 제보가 있었잖아요. 택시 기사분께서 혈흔이 좀 떨어지는 가방을 보고 신고를 해서 그랬죠. 거가 됐는데, 만약에 그 택시 기사님이 그걸 못 봤고 또는 제보를 하지 않아서 정류장에 잡히지 않았다면 또 다른 사람을 물색하고 물색해서 또 다른 피해가 야기했을 가능성도 있어 그러네요, 보이니까, 진짜. 본인이 어떤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물색을 하고 은밀하게 사람들 안 다니는 산책로나 산으로 유인했던 그 정황 자체도 본인이 끊임없이 살인을 계획하려고 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네. 문제는 이 행위와 관련해서도 부인하고 있습니다. 아하. 나는 사람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라고 지금 살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제 살인 예비를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네. 또 최근에는 이 피해자, 살해했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게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또 부인하고 있거든요. 네. 사실 그런데 그 전후 경위를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범행을 계획하고 물색했던 과정, 그런데도 그걸 우발적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. 정유정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요량으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주변의 정황 증거들이 모두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부가 명명백백하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.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.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발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